모처럼 2,052만 원에 시작하는 시원한 가격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차량이 바로 신형 트렉스인데요. 소형급 대비 기본기가 튼튼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장기 시승을 하면서 소소하게 느낀 단점 그리고 장점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인치 인포테인먼트의 크기로 11인치 사이즈는 소형급으로 볼 때 정말 큰 사이즈죠. 사용하다 보니 분명히 11인치지만 10인치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흰색 테두리가 11인치 화면의 영역인데요. 큼지막해서 시원시원하죠.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노란색 영역으로 표시했는데 실제 콘텐츠 영역은 이렇게 작아집니다. 자로 측정해보니 정확하진 않지만 상단 쪽은 약 한 1.5cm 정도의 여백이 있고요. 측면 쪽은 3cm 정도의 여백이 생기는데 마치 스킨과 같은 영역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콘텐츠 영역이 작아지게 됩니다. 트렉스의 11인치 인포테인먼트는 UI의 테두리 같은 스킨 디자인 때문에 11인치지만 10인치처럼 화변을 보여준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급에 맞지 않는 유리의 두께입니다. 신형 트렉스의 1열 유리의 두께인데요. 5mm 정도가 되는 엄청난 두께감을 자랑합니다. 준대형급 또는 대형급 정도 되어야 적용하는데 엔트리급에 해당되는 신형 트렉스에 이 정도 두께감의 유리를 적용했다는 점은 기본기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저는 칭찬하고 싶네요. 엔진룸을 열면 전륜 바퀴가 차량과 결합되는 마운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동그란 부분이 바퀴와 연결되는 쇼겁 쇼버 상단 부분의 마운트인데요. 신형 트렉스는 마운트 부분을 국내 차량과 동일하게 3개의 볼트로 체결하고요. 여기에 다시 2개의 사이즈가 좀 다른 구조물로 보강해서 마운트의 유격 및 체결 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보강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중간 부분도 합금 소재를 한 번 더 더하면서 좀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볼트 부분을 보면 쇠를 접어 놓았는데 쇠를 접으면 강성이 올라갑니다. 강성에도 한층 더 신경을 쓴 것이죠. 소형급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기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포테인먼트와 함께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밝은 주간 상황인데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노이즈가 생깁니다. 물론 밝은 낮 시간에는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요. 하지만 야간에는 화질 열화 현상이 크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국내 제조사가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게 되는 레버의 위치도 좀 아쉬웠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기 전에 대리점에 가셔서 시승하신다면 꼭 체크리스트에 두시고 비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신형 트렉스의 하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시승기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주행 성능이 좋은 이유는 기본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알려드렸죠. 한마디로 동급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하체를 보여주는데 튼튼합니다. 엔진을 받치는 서브 프레임의 두께도 소형급이 아닌 중형급 이상의 서브 프레임을 보는 것처럼 튼튼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중간을 보시면 활대와 같은 부분이 바로 스테빌라이저죠.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은 차량의 롤링인 좌우 흔들림을 줄여주는 역할인데요. 차량 양쪽 바퀴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향성을 크게 높이게 되는데 스테빌라이저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께입니다. 신형 트렉스 하체는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요. 아쉽게도 하체에 커버가 제공되지 않죠. 사실 별것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감성을 높이는 부분이라서 하체 커버는 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제가 쉐보레 차량을 장기 시승하면서 느끼게 되는 공통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